야, 채영은 없냐? 맞아, 그래. 없냐? 없냐? 내 얼굴 웃긴다, 지금. 얼마나 앉아. 왜 그랬어? 응? 네? 왜 그랬냐고. 제가 뭘요? 이게 오늘 학교로 왔어. 시 교육청, 도교육청까지 다 올라갔어. 영훈아, 너돈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이거 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씨. 진짜로 이거 저 아니에요. 너 계속 이럴래? 심하거든. 네? 안 들려? 해, 손 풀어줘. 너 퇴학시키라는 거 내가 얼마나 사정사정하면서 빌었는지 알아? 퇴학이라니요? 이거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발 개못 준다고. 너 이거 발뺌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 아니야. 알아? 진짜 안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죠. 너한 번만 더 아니라고 해봐. 제 말은 왜안 믿어주세요? 저 그런 거안 해요, 이제! 너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습지? 나 영훈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어? 뭐라 그랬냐고? 뭐라 그랬어? 말을 해, 뭐라 그랬어? 어쭈 손, 씨. 뭐라 그랬냐고? 어? 묻잖아, 뭐라 그랬냐고? 너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어, 그래. 수고했어. 다들 들어가라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집갈때딴데 세지 말라 그러고. 네. 자, 우리도 얼른 끝나고 가야지. 응? 이보세요. 여기에다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써.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영훈아, 너 친구들이 쓴 청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학 맞고 학교 1년만 더 다니면 돼. 정학이라니요. 이거 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돼요. 너 왜 계속 이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써라. 저 나온 사진 하나도 없잖아요. 아, 내 진짜 씨. 네 시계랑 똑같잖아. 혜진 네 것도 이거거든요. 영훈아, 선생님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걷기 처음? 정황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야지. 응? 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아냐? 영훈아, 몸 함부로 굴리는 거 아니야? 응? 너 미친놈! 그동안 좀 이뻐라 이뻐라 해줬더니 이게 선생을 쳐? 미쳤어? 영훈아, 너 정학이고 뭐고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집에 가. 어?